원수를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세요.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세요. 만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일까요?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죄인들도 그만큼은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일일까요?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빌려줍니다. 내 말을 듣는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세요. 되받을 생각을 말고 구워주세요. 그럼 저는 어디서 되돌려 받죠? 너무 손해인데. 그래야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클 것이며 여러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여러분도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 잘못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단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단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남에게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받을 거예요.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여러분이 받을 것입니다.